카르보 불닭치킨의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고 가격은 18,000원. 저번 신메뉴처럼 마요 소스도 줍니다. 제이제야 반갑습니다. 제이서예요. 오늘 제 돈 주고 제가 리뷰하는 신메뉴 리뷰는 멕시카나의 까르보 불닭치킨. 바로 먹어볼게요. 지금 판을 이벤트 한다고 이렇게 고정 불닭비빔면을 주네요. 이건 따로 한번 찍어볼게요. 까르보 불닭치킨 양이 조금 아쉽네요. 구독, 좋아요. 멕시카나가 펩시를 주긴 했지만 일단 펩시 한잔 하고 음식 먹어볼게요. 콜라 한 잔부터. 한 잔 하고 바로 까르보 불닭치킨 먹어. 짠. 일단은 바로 와서 좀 손이 뜨거우니까 젓가락으로 먹어볼게요. 치킨의 시작은 역시 닭다리. 바로 한 입 먹어볼게요. 저번 불닭치킨은 생각보다 매워서 별로였는데 그냥 매콤한 치킨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까르보나 그 불닭볶음면이 되게 매콤해서 부드럽잖아요. 딱 그래서 너무 만족.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아서 딱 만족스러운 맛이. 바로 날개 먹어. 치킨무도 하나. 아마 이렇게 폭살로 추정되는 살도 먹어볼게요. 닭가슴살은 어떤 브랜드도 맛있기 힘든데 그냥 닭가슴살. 불닭 소스는 항상 맛있거든요. 저한테 항상 소스가 대박. 맵찔이인 사람들한테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 맛있다. 딱 무난한 치킨? 이게 엄청 맛있다는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맛없다도 아니고 딱 그냥 무난. 안녕 나 까르보 불닭이야 이 정도 느낌이에요. 저도 평소에 매운 거 좋아하고 이 정도 맵기면 그냥 먹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이 엄청 부드럽다. 딱 다음에도 시켜 먹을 수 있을 만한 무난한 치킨. 저는 처음 봤을 때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양이 좀 없어 보여요. 여러분은 1인 1답 가능하세요? 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딱 이 정도 같아요. 매운 걸 먹고 싶은데 위를 버릴 정도의 매운 건 싫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할 만하고,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치킨. 그렇지만 막 자주 생각나는 맛은 아니에요. 애초에 까르보 불닭에서 조금 느끼한 감이 없을 수가 없어서 좀 물을 많이 먹게 되네요. 물랑 콜라. 퍽살이 많아요 좀. 차라리 1,000원 추가해서 순살을 먹고 운동하고 와서 닭가슴살 먹으라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퍽살이 좀 많아. 여튼 저튼 어쨌든 맛있게 먹고 맛있죠. 왠진 모르겠는데 맵기는 신라면보다 아래인 것 같아요. 까르보가 신라면보다 매운데 신라면보다 맵기는 아래인 것 같아요. 먹기 힘든 살까지? 등인가요? 먹기 힘든 살? 여튼 저튼 어쨌든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온 까르보 불닭치킨을 먹어봤는데요. 먹어보니까 평점은 5점 만점 중에 3점? 딱 3점? 평균 이상이지만 엄청 맛있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맛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3점 정도인 것 같고, 개념 18,000원이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까르보 특성상 좀 빨리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신메뉴 리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니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불닭 시리즈 솔직히 많이 나와서 질린다.